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2021년 아카이노 등장.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 러시 캐릭터 순위표 등급표. 자, 1위 원수 아카이누, 2위 해적왕 골드로저, 3위 코즈키 오뎅, 4위 습격키드, 5위 검은수영, 6위 가조소, 7위 공빅, 8위 류피, 9위 습격로우, 10위 사샹, 11위 드조로, 12위 페루 되겠습니다. 이 페루 진짜 무시 못해. 이 스킬 돌린 키드와 페루가 붙으면 과관이래. 이거 진짜 웃기네. 자, 여러분들, 이게 캐릭터를 설명해 주려면 내가 그 캐릭터를 써보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1위에 원수 아카이누. 저는 두 가지 스킬이 다 마음에 들어요. 유성화산으로요 원킬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불개. 그 아직도 그게 입에 안 붙는데 그 불개도요 딜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원킬이 굉장히 잘 나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히켄히켄이 아니죠, 이제 용암으로 주먹 막 날리잖아. 그것도 딜이 좋아요. 그리고 회복 특성까지 있어서 원수 아카이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부인데 2부까지 가면은 진짜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용암 펀치를 막 날리잖아요. 그것도 딜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의 만족띠입니다. 만족의 만족띠예요. 매우 만족. 견고홍련. 견고홍련이라고 합니다. 견고홍련. 그리고 해적왕 골드로저. 좋아요. 딜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아카이누로 로저를 잡아요. 잡기는 잡아요. 근데 나는 로저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 카무사리 날리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나요. 나는 원래 카무사리가 그냥 카무사리 하고 빨리 나가거든. 오뎅한테 그냥 날아가면 오뎅 깃발 뽑다 날아가는 거야. 겸교홍련. 아유, 이름 참 복잡해요. 그래서 로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적왕 아니겠습니까? 1위는 해군왕이고 2위는 해적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위 아카이누와 로저 같이 가고요. 로저는 확실한 거는 5성 이상이어야 쓸만합니다. 제가 지금 4성 로저 쓰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아, 유성화산을 써야 마그마 주먹이 나간대. 아, 정정합니다. 자, 1위 원수 아카이누. 정말 좋은 캐릭, 딜 좋은 캐릭. 유성화산을 쓰면 마그마 주먹이 나가요. 마치 불사부의 히켄히켄처럼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딜이 좋고. 견교홍련. 견교홍련 스킬 개꿀입니다. 그거 그냥 딱 날리면은 스킬 범위도 넓어갖고 멀리 나가고 우리 아론파크에서 건너편에서 건너편 날리면 맞아요. 아주 개꿀이에요. 네, 그리고 해적왕 골드로도 말이 필요 없죠. 카무사리 한번 싹 날리면 오뎅이 싹 날아가요. 그리고 기법에는 역시 누구다? 오뎅이다. 근데 오뎅의 스킬로는 원킬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1위에서 3위로 좀 조정이 돼서 딜캐가 1, 2위로 올라갔다. 네, 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오니가시마 습격키드. 여러분, 습격키드 내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당하기는 많이 당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다. 네, 이슬을 쓰면서 회복을 한다. 메인 자리에 습격키드가 가서 이슬 돌리잖아. 근데 메인 자리는 탈환해야 되잖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때 뒤에서 원수 아카이누가 견교홍련을 날려주는 거야, 그냥 빡. 근데 원카를 빨리 잡는 게 프랑키 장군이라고 하네요. 단단하니까요. 네, 원바로는 무조건 원킬 정답. 자, 그리고 5위 검은수영. 어떠한 캐릭터 조합과 어떠한 공격수 득점자의 조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이 검은수영이고. 그리고 일단은 스킬 자체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작도 나는 간단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요. 검수 조작은 정말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검은수염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보자에게도 손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검수가 좋다고 생각해. 초보자 손에도 진짜 잘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수비수에서 탑이 검수인 이유예요. 그게 컨트롤도 좋고 스킬에 또 딜도 잘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는 검수를 5위로 추천하고 어떤 캐릭터와도 잘 어울리는 캐릭터다 라는 부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6위 가두소비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스트레스 유발캐 갓우솝. 자,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원킬을 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킬을 내도 살아나는 게 앙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원바로 체부의 좀비캐 가두섭을 6위. 그리고 여전한 공복 빅맘 7위. 그래도 초패캐로 잘 버티고 있다
공빅. 그리고 8위 류피. 류피 여러분 그거 게틀링 쓰면요, 아 이게 조금 근처에 있어도 그걸 맞으니까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류피가 8위. 그리고 로우가 9위인 이유는 로우가 룸 치면은 거기 안에서 진짜 이길 수가 없는데 로우가 컨트롤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 9위가 될 것 같아요. 류피와 로우를 놓고 봤을 때는 류피가 일단은 딜케이기도 하지만 컨트롤하기가 로우보다는 쉽거든. 네, 로우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의 보통의 컨트롤 그리고 보통의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류피가 8위, 조금 컨트롤이 어려운 로우가 습격 로우가 9위 네 가 되고, 자 10위는 사황 샹크스. 왜냐 이제 그리폰을 다 피한다는 거예요. 사황 샹크스를 지금 계속 12위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A+까지는 그리폰을 맞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11위는 드레스로자 조로입니다. 드레스로자 조로 평타를 길게 때 평타를 때리는데도 범위가 넓어서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킬로도 어쨌든 원킬이 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드레스로자 조로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위는 페루입니다. 페루 이게 페루가 짜증나다는 거예요. 얘 페루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날라댕긴단 말이에요. 날라댕기면서 폭탄 떨어뜨리면서 도망가는데 범수 같은 캐릭터는 뒤에서 잡을 수가 없어. 느린 캐릭터로는. 그래서 페루도 가두선 못지않는 진짜 짜증나는 캐릭. 스트레스 유발 캐가 이 페루예요. 페루. 근데 컨트롤이 그닥 쉽지는 않으나 이 페루가 내가 봤을 땐 초패 캐를 가장 잘 괴롭히는 캐릭이 아닌가. 가두속 다음으로.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아카이누가 등장,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 러시 캐릭터 순위표와 등급표는 요렇게 1위에서 12위까지 되겠습니다. 1위 새로 등장한 우리 원수 아카이누, 2위 해석원 골드로저, 3위 코스키 오뎅, 4위 습격키드, 5위 검수, 6위 가두솝, 7위 공빅, 8위 류피, 9위 습격로, 10위 사황 샹크스, 11위 드조로, 12위 페루 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정리를 아주 잘했죠. 최고의 조합은 그래도 뭐다? 로저와 오뎅이다. 이 지금 아직 꺼내지 않은 캐릭터들 굉장히 많아요. 각성 상디지 요즘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죠. 퀸이랑 다이다이 뜨고 있잖아요. 각성 상디 레이드 슈트 입지 않았는데 그거를 몸에 맡길 때 개조를 했나봐. 지금 퀸을 잡아요. 각성 상디 진짜 나는 상디 캐릭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